안녕하세요. 비욘디 차피디입니다. 여름 하면 노출의 계절이죠. 그런데 자꾸 숨기고 싶지만 보이는 저 겨드랑이 털, 다리 털, 인중위에 난 털, 남자들은 수염, 혹은 은밀한 부위에 나는 털이 신경 쓰여서 제모레이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제모레이저의 원리부터 각 신체 부위별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모레이저의 원리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털의 색은 까맣죠, 여러분. 이 까만 멜라닌 색소에 레이저빔이 선택적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흡수된 레이저빔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털의 뿌리까지 태워버리는 원리입니다. 제모레이저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이오드 레이저, 두 번째, 알렉산드 라이트 레이저, 그리고 세 번째,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 각 장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오드 레이저. 가장 대표적인 제품명으로는 라이트 시어, 어드밴티지, 소프라노가 있어요. 깊은 모공에 작용을 잘하는 편이어서 배터리나 수염과 같이 굵은 털 제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다만 피부에 접촉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브라질리언이나 항문털 제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시술을 할 때마다 반드시 젤을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두 번째, 알렉산드 라이트 레이저. 가장 대표적인 제품명으로는 아포지, 젠틀맥스, 클라리티 등이 있고요. 멜라닌 흡수율이 높아서 뛰어난 제모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겨드랑이, 팔, 다리털 제거에 많이 사용되고요. 또 비접촉식이어서 브라질리언이나 항문털 제거에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인중과 같이 가느다란 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다만 모낭이 깊은 털들에게는 간혹 한계를 보이고요. 또 멜라닌 흡수율이 높아서 피부가 까만 분들에게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 대표적인 제품명으로는 아까 알렉산드 라이트 레이저와 동일해요. 파장이 길어서 다른 레이저 장비로는 안 되는 깊게 박힌 털, 예를 들어서 남성의 수염 제거에 탁월한 장비인데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영구적인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 신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 제가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받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레이저를 받아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아파요. 된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 통증에 취약하신 분들은 꼭 마취크림을 바르시고 시술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몸의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주기가 있는데 성장기 때 멜라닌 색소의 양이 가장 많아서 이때 제모를 받아야 효과가 가장 좋아요. 성장기의 털은 보통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바뀌니까 기억하기 쉽게 한 달에 한 번 5회 이상 받는 걸 추천드려요. 레이저 제모 시술은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었을 때 털이 더 두껍고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에 그때 제모를 받아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시술 후에 모낭염과 붉음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2-3일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피부 쿨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면 흔치 않지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쿨링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술을 받으실 때는 꼭 쿨링 기능도 함께 알아보시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레이저 제모 시술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